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5월보다 50%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된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요래에 따르면 CXL 시장은 2028년 15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도체 산업 개화 시기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 CXL 관련 종목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긴 시작했죠. 오늘 또 CXL 관련 종목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이성웅 차장님, CXL 저희가 HBM도 다 파악하기 힘든데 지금 CXL을 또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AI, 데이터 센터, 네. 아무튼 이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도의 그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CXL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HBM 관련주, CXL 관련주라기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의 그 HBM에 대한 지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따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점 효과죠. 이 엔비디아를 통한 이 HBM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 늦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삼성전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뭐하겠지만은 약간의 그런 의식, 한 번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한 이 CXL 쪽에서의 적극적인 이제 시장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HBM은 삼성전자가 SK에 밀렸으니까 그 다음 턴으로 올 CXL을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주식시장에 좀 그제도 지난주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련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 전에 다 삼성전자와 오랜 고객사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CXL 같은 경우도 이 작년에 잠깐 좀 반짝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이 구체적인 어떤 HB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죽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CXL 미국 쪽에서도 보조금 지원 올해 4월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인텔 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 생산에 대한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HBM처럼 빨리 실제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XL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CXL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HBM 다음 타자로 진짜 CXL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확장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네네. 커요. 그리고 이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여러 어플이랑 그리고 다른 회선이랑 연결하는 속도에 대해서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 어플도 지금 괜찮은 많이 올라왔지만 연산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바로 AI 쪽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CXL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CX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CXL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고 한번 이게 좀 시장에서의 이 탑재가 되고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HBM 반도체가 아니라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이 CXL에 대해서 수요할 수 있는 CPU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이 CXL에 대한 이 상용화에 의한 실적이 얼만큼 잡히냐. 최소한 HBM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실적이 잡히는 그 기간만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장에서의 고부가 가치에서 그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CXL 자체 뭐 개념 자체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HBM이 하나의 칩 성능을 좀 높여서 AI 연산 가속도를 좀 높이는 뭐 그런 기술이었다면 CXL은 여러 대의 서버가 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좀 분산될 수 있게 더 안정적으로 좀 뭔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아마도 탑재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최근에 CXL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이성우 차장님은 삼성 관련주다, 삼성전자 관련주다라고도 이렇게 보셨는데 실제로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 관련 종목들 전거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오름폭이 크게 나왔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그 아랫단의 종목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켄스전자가 17%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켄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 활동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나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모멘텀과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엑시콘 역시나 16%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CXL 테스터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를 위해서 이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초도 납품을 진행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HBM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14,000원대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3%가량의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개별 이슈로도 움직였던 영향이 있습니다. 33억 원가량의 IP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강한 시세를 뿜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지속적인 상승일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CXL 쪽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요? 이성우 차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러게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됐던 기업들이 HBM과 이런 이 유동성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게 그동안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저가 매력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당분간은 이제 HBM 쪽에서의 관련주 대비해서는 이 CX의 관련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네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죠. 이 보조 기판 쪽에서의 삼성전자와의 업력이나 그리고 고객사가 끈끈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전자 제품에서 이 반도체가 어떤 뇌라고 보면은 이 PCB 쪽은 전자 제품 쪽에서의 뭐 신경 쪽에서의 그 몸을 신체를 비유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PCB 쪽에서의 그 활용도는 전자 제품이나 또 이제 AI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성능들 쓸 때도 항상 더 수요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AI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이나 성능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이 PCB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외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CXL과 CXL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PCB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코리아 서킷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PCB에 대한 매출 부분이 가장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는 북미 쪽에서의 와이파이나 어떤 세트박스나 이런 쪽에서의 이 PCB 수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PCB 쪽 수요보다도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쪽에서의 수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여기에 이제 이 CS에 관련된 어떤 좀 모멘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린 뭐하지만은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력까지 더해진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또 연말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같은 경우에 거의 50% 이상까지 해보게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첫 번째 주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코리아 서킷은 많이 눌려 있었네요. 이제 어제 뭐 시세가 한번 분출되긴 했는데 여전히 뭐 올해나 작년 연말 주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게요. 엑시콘을 좀 엑시콘?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엑시콘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쵸. 그런 기업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비슷해요. 주가 흐름도 그 코리아 서킷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 모듈, 뭐 테스터를 주로 제품을 좀 생산을 하지만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검사 장비 쪽에서의 그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하는 상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HBM도 그렇고 이 CXL과 관련된 반도체들의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는 엑시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뭐 부채 비율 낮고 이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걸 봤을 때도 재무적으로 안정된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엑시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엑시콘과 코리아 서킷을 하나씩 주셨어요. 이성욱 차장님은 이 CXL 관련 종목으로 두 개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도 CXL 네. 어제 많이 보셨죠? 네.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뭐, CXL 관련해서 사실 지난 연말부터 CXL 관련된 그 종목들의 흐름이 강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를 움직였었던 네오셈. 네오셈. 그렇죠. 어제 강했죠. 네오셈, 네, 어제도 강했고, 최근 그 6월달 들어서 일단은 저점에서 다시 그렇네요.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향 물량에 대한 삼성전자향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본업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죠. 테스터 장비인 SSD 테스터 쪽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 마켓쉐어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CXL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이미 좀 시작을 했었고 2022년에 CXL 1.1 D램 검사 장비를 개발을 성공을 했고 이에 대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CXL은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쵸. 좀 부각을 받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개발 완료 후 이에 대한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CXL 2.0 버전이고 이에 대한 부분 메모리 장비 업체 메모리 장비 개발 착수하고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번 주 정도에 납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고객사 쪽에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1, 2주 좀 연기됐다라는 좀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집중도, CXL에 대한 어떤 사활을 좀 건다라는 차원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와 CXL 그리고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존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은 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괜찮나요? 네, 네오셈 역시도 실적 괜찮습니다. 네오셈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1억 나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일단은 지난 분기 평균 대비해서는 1분기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285억 매출액 나왔고요. 올해는 일단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CX라는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다소 안정적인 기업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CXL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뭐 실적들도 CXL 뭐 엄청난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록하진 않지만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데 뭐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얼마 전에 한번 인도 IPO 이 모멘텀 받으면서 같이 쭉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런 CXL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저희 CXL 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